넥슨이 10월 26일 모바일 게임 신작 빌딩앤파이터를 출시했습니다. 빌딩앤파이터는 최강의 군단 나이트워크를 개발한 에이스톰이 개발했습니다. 에이스톰은 2010년에 창립된 회사로 던전앤파이터의 첫 디렉터인 김윤종이 설립했습니다. 빌딩앤파이터의 전신은 건파이트 맨션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이 건파이트 맨션이 빌딩앤파이터로 변경됐고 2022년 7월 6일 알파 테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빌딩앤파이터는 모바일 액션 RPG입니다. 기존 수많은 모바일 액션 RPG와 모습이 비슷하지만 여기에 그들만의 몇 가지 아이디어를 넣었습니다. 빌딩앤파이터의 핵심 아이디어는 GPS 기반의 건물 점령입니다. 휴대폰의 GPS 기능 활용해 우리나라 전체가 맵이 되고 현재 내 위치와 게임 내 위치를 동기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면 게임에서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GPS 기능 활용해 전국의 주요 빌딩을 중심으로 공성전을 통한 건물 쟁탈전, 이게 빌딩앤파이터의 핵심 기믹입니다. 빌딩을 차지하면 코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딩의 종류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등급과 효과가 다릅니다. 이 빌딩앤파이터의 코어가 캐릭터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내가 강해지기 위해서 빌딩을 점령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빌딩을 놓고 수많은 유저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빌딩을 차지하면 그 빌딩을 수비하기 위한 전력도 내 상황에 맞춰 배치해야 합니다. 많은 빌딩을 가졌다면 내 자원을 어디에 얼마나 투자해야 하는지도 선택해야 하는 거죠. 도심 중심부에 있는 좋은 코어가 있는 빌딩 근처에서는 휴대폰을 들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서로 어색하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빌딩만 점령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진을 옮기거나 멀티를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내 영토의 몸집을 크게 불리고 싶다면 본진 근처에 더 거대한 영토를 만들면 되고요. 다른 도시, 다른 지역의 전초기지처럼 전략 거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아이디어의 핵심은 GPS 기반의 점령이라면 게임성의 핵심은 액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조작은 아주 단순한데 그 조합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액션은 많은 편입니다. 입력하는 방향과 스킬의 버튼 조합으로 다양한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격투 게임처럼 세로축이 제한된 가로축이 추가됩니다. 다소 전장 환경이 제한된 상태지만 빙결 등 다양한 효과들이 존재하고 장애물에 따른 고저차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투의 속도감이 매우 빠르고 캐릭터의 스킬과 이후에 설명할 부하들의 스킬을 계속 사용해야 해서 짧은 전투 시간을 가진 게임이지만 그 경험의 밀도가 상당합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인 주인공은 3명입니다. 그리고 3명은 각각 3가지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검을 사용하는 캐릭터인 B, 격투가인 올가, 다양한 총기류를 사용하는 유나가 메인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전직으로 그 캐릭터의 성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 캐릭터의 전투 방식은 유지한 채 조금 더 특화되는 방향이 갈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전투는 내 부하 2명과 함께 진행합니다. 보통 미션 상황에서는 내 부하는 액티브 스킬 형태로 들어가고요. 부하를 배치하는 점령전에서는 부하가 전투에 직접 참여합니다. 부하는 각각 등급이 존재하고 게임 내 재화로 그 등급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와 스테이지에 따라 전투의 흐름이 변하기도 합니다. 스테이지 특성에 미세먼지가 있다면 주기적으로 약간의 피해를 입으면서 전투를 해야 하고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사물이 전장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미션과 빌딩 공성이 메인 콘텐츠이긴 하지만 단순히 이것만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게임을 위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또는 일하러 갈 때 한 번씩 켜서 자원을 획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캐너를 활용하면 일반 상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물건을 판매하는 암상인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자동 전투도 존재합니다. 수동 전투의 효율이 훨씬 더 좋고 보상도 더 많이 줍니다만 편안한 자동 전투를 선호하는 사람도 분명 많습니다. 빌딩앤파이터의 자동 전투는 꽤 잘 싸우는 편입니다.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킬을 잘 활용하며 효율적인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